안녕하세요, 오프 선생이에요. 그거 하다가 마지막 사바나 잘려버렸죠? 자, 계속해 봅시다. 1,2 바로 이게 극소니까, 요렇게 그려주면 돼. 저기 또, 변곡점은 없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 갖다 내려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자, 요렇게 되고. 그럼 마이너 쪽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 쪽은 요렇게 그려주면 되는데요. 마이너 쪽은 변곡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수 있냐, 그러면, 마이너스 쪽이 아까 지금 미분 때린 게 어디 갔어? 요한번 때린 게 여기 있죠, 이거? 자, 이걸 내가 여기다 써줄게. y equal ex, x 빼기 1, x의 곱. 자, 이거 봐봐. 여기서 요 놈은 항상 플러스야. 2에 마이너스 5가 오든, 뭐, 마이너스 2가 오든, 10이 오든, 이거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x제곱도 항상 플러스죠? 얘도 항상 플러스야.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따지면 돼. x 빼기 1만 가지고 따지면 되거든. 자, 요것만 갖고 따지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에다가 x에다가 만약에 네가티브 밸류 예를 들면 마이너스 뭐 3을 집어넣어. 그러면 전체로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지금 미분 한번 때린 거거든. 미분 한번 때린 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 무슨 뜻이야? 그렇죠.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줄어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미분 두번 때린 거. 자, 여기다 마이너스 값 아무 값 넣어보자. 미분 두번 때린 게 요거죠, 요거? 요거. 자, EX 여기다 내가 깨끗하게 써놓고. X함수.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 2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1하면 더하기 2가 됐죠? 이렇게 1. 그럼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1의 3승. 요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것도 플러스, 이것도 4죠. 4에 그, 하고, 밑에는 2로 가고, 빼기 1이니까 빼기 하면은, 요거 다 플러스니까 전체로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요런 모양이니, 요런 모양이니. 어떤 모양이야? 마이너스 나온다는 거는? 그렇죠? 요거는 두번 때린 게 플러스 모양이고, 두번 때린 게 마이너스, 요런 모양이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한번 때린 건데, 내려가. 자, 내려가는데 모양이 이거야. 그럼 여기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바로 내려가는 거죠. 두번 때린 게 0보다 작은 거는 지금 이건데, 요걸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한번 때린 게 올라가는 곳이고요. 여기는 한번 때린 게 내려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한번 때린 게 0보다 작고, 두번 때린 것도 0보다 작다. 이두 개를 만족하는 건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 여기가 지금 우리가 x가 마이너스를 대입해갖고 음수 부분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음수 부분은 어떤 모양이 된다? 지금 요런 모양이 되니까 내가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요런 모양. 그래갖고 여기서 이건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요 선은 못 넘어가고 끝없이 간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가 y 콜 x 나누기 요거. 요 그래프가 요런 모양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앞부분이 너무 길게 설명하는 바람에 잘려가지고 요것만 따로 추가로 지금 따로 붙였습니다. 요거 보고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또 우리가 곡선의 극각과 변곡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